지금 8시 25분인데요. 저한테 9시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강의를 마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35분 동안 아주 굉장히 임팩트 있게 요새 표현들하고 엣지 있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경제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교리도 읽어보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2부에서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리도 좀 알고 원리도 알고 성찰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리고 행동을 한다면 이걸 모르게 농축돼서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십계명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요. 오히려 경제생활을 하시면서 아, 이 열 가지 사항은 꼭 우리가 준수하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준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를 저는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합니다. 제가 제 유학 시절에 겪었었던 에피소드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주마다 미국 성당에 가서 미사 집전을 하면은 감흥이 잘 안 와요. 영어로 하니까. 여러분들 외국인들 특히 미국이랑 싸울 때 절대로 영어로 싸우지 마세요. 뭐 son of a bitch 뭐 갓된 감흥이 안 옵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한국말로 욕하세요. 그거 굉장히 후련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리얼해져요. 제가 카툰사 있을 때 써봤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계신 신부님한테 찾아갔어요. 시카고에 신부님이 세 분 계셨거든요. 시카고에서 제가 있는 아이오와 시티까지는 4시간 정도 걸립니다. 부산보다,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멀어요. 그래서 가서 신부님한테 한 달에 한 번씩만 오셔서 저희 유학생들 미사 좀 집전을 해달라고 했더니 4시간씩 어떻게 매번 가느냐고 하면서 아주 흔쾌히 인천교구에서 오신 신부님이셨는데 강밀카이 신부셨는데 진짜 저희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손수 차를 몰고 오셔서 미사를 드려줬어요. 근데 그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각 집마다 음식을 하나씩 다 만들어가지고 끝나면은 다 같이 먹었어요. 한 7, 80명 정도가 모여서 밥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우리 제돈이 결혼해서 그때 애가 어렸지만 미국 성당 가서 미사를 볼 때는 우리 한국 애들이 조용해요. 에티켓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국 사람들만 일단 모여서 그날 모이는 지점 되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통제 안 해요. 애들은 애들대로 놀고 또 우리 부모들은 부모끼리 노는데 애들이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미식축구하고 막 그런 거예요. 제단에 올라가고. 그거를 미국 신부님이 보신 거예요. 우리 미국 성당을 빌려서 했거든요. 깜짝 놀라시면서 왜 코리안 캐슬릭 스튜던트 어소시에이션 체어맨이 누구냐고 막 찾더라고요. 그때 그 저였었거든요. 다음날 사제관으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안 가고 총무랑 같이 갔어요. 갔더니 그 신부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코리안 패밀리에서 어린애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가치가 뭐냐? 물어보더라고요. What is the best value for your family? 나오더라고요. 딱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팍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또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 거예요. 미국 애들이랑 얘기할 때 모르면 대답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항상 되물어보면 돼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바로 How about your family? American family?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에? 그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이게 가장 큰 덕목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수없이 피해를 주는데 어떻게 코리안 패밀리들이 부모들이 팔짱을 끼고 앉아가지고 애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
부모가 잘못한 거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송당 대여 못한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다 얘기를 했죠. 큰일 난다. 신부님한테 이제 혼나면 우리 이거 뺏긴 못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애들한테 무엇을 제일 먼저 강조할까?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요. 그렇죠? 그리고 남의 경쟁에서 이겨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실제 경제 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듭니다.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결국 남한테 피해 주고 그렇게 해서 이기면 뭐합니까?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전 첫 번째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 자기 활동하는 거는 자유스럽지만 단 하나라도 피해를 준다면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배타적 감정을 버리고 남들과 경제생활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배타적 감정이고 또 하나는 관계예요.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법칙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죠. E 거로 MC 스퀘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법칙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별로 이렇게 인정을 안 하는 법칙인데 저는 그래서 하고 다닙니다. H, 해피니스는 L 곱하기 R 스퀘어예요. 그때 L은 러브입니다. 사랑. 끊임없는 사랑 곱하기 이 R이 릴레이션의 약자입니다. 관계의 제곱인 겁니다.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면서요, 혼자서 무인도, 혼자서 생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관계를 맞춰가면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행복은요,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사랑도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죠. 행복은 소유와 성취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걸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관계가 망가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가 망가진다든지 부모님과의 관계가 망가진다든지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보세요. 아무도 없이 쓸쓸히 혼자 있으면 불행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하버드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요, 2년 전에 1932년도 하버드대학교 대학교 2학년생 사파모아 그때 279명을 72년간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72년간 추적조사한 거예요. 넘버링을 다 매긴 거예요. 그때 사파모어의 한 사람이 존 F. 케네디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요. 암살당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3분의 1이 완전히 불행해졌습니다. 자살한 사람, 정신병자, 3분의 1이 다 불행해진 거예요. 하버드가 어떤 대학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 아닙니까? 존 하버드가 만든 대학인데 거기 가면요, 하버드 동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하버드 동상의 왼편에 보면 구두가 바짝바짝 다 달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스턴에 가면 가보세요. 하버드 동상의 왼쪽 구두를 만지작거리면 하버드에 들어간다는 이상한 말이 있어가지고 아, 사람들 거의 다 만져요. 우리 제주도 가면은 옛날에 제가 신혼여행 와보니까 어느 지역 가니까
아들 낳으려면은 그래도 있죠? 네? 근데 저는 아들 못 낳았는데 3분의 1이 다 불행해졌는데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은 결론이 겁니다. 하버드대학교 메디컬 센터에 관계를 잘 맺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취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끊임없이 관계를 나쁘게 만들어가면서 쟁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울지 몰라요. 소유에 대해서는 성공할지 모릅니다. 성취에서는 성공할지 몰라요. 그러나 길게 보면은 불행한 겁니다. 다 망가진 거.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서 돈 많이 갖고 행복하면 뭡니까? 행복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 그 신년 조선일보가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가 행복 점수가 굉장히 낮은데 우리 국민들은 고통을 느끼는데 왜 고통을 느끼느냐. 제일 첫 번째가 물질에 대한, 무력에 대한 집착. 두 번째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불예측성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에 대한 피로감. 이게 한국 국민들을 굉장히 불행으로 끌고 간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계량으로 측정하기는 물론 어렵습니다. 다양한 요소가 작동이 되고 주관적인 요소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념이라는 것도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는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측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주관적인 이념 성향인 거예요. 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크릿 가든 보고 있는데 벼랑간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께서는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 네? 안 맞는 거예요. 여기 우리 남성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선생님께서는 부인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70% 이상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다시 태어나더라도 현재 배우자랑 같이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성의 70%가 NO 싫다고 그랬어요. 남성의 65%가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참 그 데이터를 보고 제가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야 이거 서베이 뭐가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물어보질 않고 정말 배우자 그 배우자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배우자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환경적 요인 때문에 싫은 것인지를 구별해야 된다. 여성의 같은 경우는 시자가 붙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것 때문에 남편이 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측정 방법이 다양할 수 있죠. 그거 말고 객관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항목을 갖다 놓고 물어본 다음에 아, 이 사람이 정말 진보인지 보수인지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께 사랑하십니까? 주관적으로 물어보지 말고 새벽 시에 벼랑간 부인이 순대를 사오라고 했을 때 사올 용의가 있습니까? 예? 네? 라든지요. 아, 그래가지고 일관성 있게 진짜 부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사랑을 측정하는 것이지. 그냥 주관적으로 물어보고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진짜 하느님을 믿습니까? 했을 때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끝까지 정말 어떤 희생이 들어갈 수 있느냐? 별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한 거죠. 여러분들 제가 올레길을 걷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이만석 국회의장이 하는 그 특강에 가서 제가 4월에 특강을 준비해가지고 갔었는데 다 하시다가 뭐를 물어봤냐면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만석 국회의장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두 번 국회의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양심 있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건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게 최고의 건강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스트레스 안 받지 않습니까? 자꾸만 하기 싫은 걸 막 하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건강을 헤쳐나가는 거죠. 양심 있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맞다. 이 얘기 꼭 해서 말씀드려야겠다.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로서 건강에 사는 거는 양심 있게가 아니라 하느님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의 건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경제생활을 해야 되고 거기서 정말 내가 남을 위해서 뭘 할 것이냐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끊임없이 무엇을 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무엇을 버릴까를 생각하시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그 얘기했지만 필요한 것을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는 걸 주는 게 아니거든요. 버려야지만이 채워집니다. 이것은 제가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들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주먹을 줘서 다른 걸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자기 걸 버려야 되는데 우리 지금 대통령도 경제 살리기고 뭐 원전 가서 수주 많이 하고 그런 거 참 평가를 많이 받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자기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인사는 정말 일관성 있게 못한다. 일관성 있게 못한다. 그런 표평을 받아요. 왜냐? 자기 거를 안 버리는 거죠. 정치권에서 대부분 실패하는, 개혁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개혁 안 하고 상대방한테 끊임없이 개혁하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자기가 버려야죠. 자기 기득권을 버려야죠. 그러니까 최근에 대통령 또 특임 장관 해서 직접적으로 조언했어요.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우면 누가 뭐래도 대통령이요. 야당 대표 만나야죠. 그런데 대통령은 2008년 9월 달에 야당 대표 만나고 나서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30개월 이상 안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대통령께서 장관을 데리고 제발 청와대에다가 사람 불러가지고 밥 먹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대표기 아닌 국회의사당으로 가셔라. 거기서 야당 대표한테 현재 우리 상황에 대해서 장관을 통해서 설명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 하나 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라는 말만 하지 말고 하나 된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모여서 대화하고 타협을 해야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국회를 채택한 이유는 뭐냐? 국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대한민국 국회예요. 대통령이 직접 가서 야당 대표와 만나서 환동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무시하는 거죠. 국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 자기 기득권은 그냥 갖고 있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이거죠. 그걸 버려야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다가서고 설득해야지 국민들이 감동을 받죠. 자기는 전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이 변해라, 언론이 변해라, 야당이 변해라,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버려야 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경제활동을 하면서 경제생활을 하시면서 우린 지금 계속해서 쌓아놓고 벌 것만 생각하죠. 비울 것만 생각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를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혹에 빠지더라도 그걸 슬기롭게 극복하면 당금질이 되는 거죠.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슬기롭게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거는 결국은 도덕적 자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기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얘기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자기 나름대로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유혹을 못 빠져나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나약합니까? 미국의 헌법을 만든 사람들을 우리가 미국의 파운딩 파더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요.
8시 45분 되면은 15분 남았다고 알리는 그 벨소리가 울린 것 같습니다.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그 파운딩 파더스들이 제일 고민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헌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불안정하고 인간은 약하고 인간은 사악하고 인간은 이기적이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전제로 한 거거든요. 동양의 종교와 서양의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동양의 종교, 특히 불교는요, 자기가 주님이 될 수 있는 엄밀하게 따지면 신의 그릇을 지향하는 종교예요.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양의 종교의 가장 큰 것은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갖고 가는 그러한 그릇이 아니라 신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버리고 더 나아가서 가져가야 된다는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인간이 똑똑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한때 한 몇 년 됐죠?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영화가 이청준 선생님께서 쓴 원작을 영화한 건데 그 메인스는 뭐예요? 인간은 쉽게 애벌레와 같다. 아무리 꿈틀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최근에 물리학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빅뱅을 얘기했었던 스티븐 호킹 박사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막 논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 우주가 형성이 되려면요. 빵 터졌단 말이죠.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됩니다. 그 빅뱅론이 맞는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쪼그라들어야 돼요. 빵 터졌으니까 뭔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줄어들고 있답니다. 지구가. 근데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우리가 뭐 삶이 길지 않으니까 몇 백만 년 되면 이게 쪼그라진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블랙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빠져나가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얘기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막 했을 때 저는 물리학자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제가 딱 잘라버리겠어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인간인 거예요. 얼마나 아는 지식의 범위가 넓겠습니까? 한마디로 조족지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예 논평조차 안 했어요. 그만큼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뭐 교회를 통해서 좋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당금질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충분히 마련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좀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인간은 하느님께서 오히려 무제한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경쟁적 자유를 준 게 아닙니다. 제한된 자유를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제한된 자유를 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제한의 자유를 줬을 때 오히려 죄악으로 빠진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유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거기다 대놓고 무제한의 자유를 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과연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제한된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만끽하면서 생활을 하실 것이냐라는 그러한 문제에 우리가 봉착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 나아가서요. 결국 뭐냐면 우리는 재물 앞에서 부유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대로 재물 앞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 부유해져야죠. 우리가 재물 앞에서는 가난해져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재물 앞에서는 굉장히 부유해지고
하느님 앞에서 가난해지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꾸로 돼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저도 뭐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죠.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이 선종하신 지 2년 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저는 딱 그 선종하신 거 보고 모르겠어요. 제 계량 정치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막 수학적으로 막 계산을 막 한번 해봤어요. 85세에 선종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남성의 평균 수명이요 78세예요. 여성은 82세입니다. 20년, 30년 후에는요 인간의 수명이요 124, 130세까지 될 수 있어요. 3년 전에 독일에서 태어난 유아가 사고 없이 102세까지 평균 산다는 게 나온 겁니다. 왜냐? DNA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되니까. 50년 후 100년 되지 않습니까? 100년 후 되면요 인간이 존재한다면 결혼 전에 맞추면 베이비 다 만듭니다. 14번 유전자하고 16번 유전자 조금 이상한데요. 바꿉니다. 그래서 가지고 옵니다. 고소영하고 장동건이를 모형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에브리바디가 남자가 다 현빈이야. 에브리바디가 전부 다 김희선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박희순이가 옥동자가 베스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똑같은 그 복제 인간이라는 게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요새 커플링을 교환하거든요. 커플링을 제가 예측할게요. 50년 지난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뭐를 교환하는지 아세요? 커플 칩을 교환합니다. 사랑의 칩. 너 정말 날 사랑해? 사랑할 수 있어? 확인합니다. 사랑하고 나서는 좋아. 사랑의 징표로 커플 칩을 교환하자. 칩을 박는 겁니다. 박어요. 그럼 뭐가 된지 알아요? 24시간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 컴퓨터 쫙 나옵니다. 이 시간에 딴 사람 생각했어? 웃고 계시죠? 상상을 하면은 반드시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끔찍한 거예요. 커플 칩이라는 게 발달이 되면요. 얼마나 우리가 그러면서 보면 끔찍합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간 생활을 하면서 문명의 이기 속에서 살지만 어느 때는 아날로그로 돌아가야 됩니다. 디지털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독일 같은 데 가면요. 열쇠를 한 묶음 준다고 합니다. 요새는 띠띠띠띠 하면서 하면은 다게 디지털이지 않습니까? 원투 제로 원 제로 원 제로 원으로 가는 게 디지털인데 아날로그는 우리 옛날에 전화할 때 보면 한 0번 돌려면 한쪽 돌렸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디지털이라는 게 디지털 다이얼 뭐 디스턴스 이게 DDD예요. 자동 그 이용하는 거. 한때 우리 대학교 다닐 때는 은으로 사용했어요. DDD. 그때 한창 막 유신 넘어서 전두환 대통령 때 전두환 하면 끌려가니까 두환이 대가리 돌대가리 하죠. DDD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말을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 나가서 이명박 대통령은 독재자다 그래도 누가 쳐다봅니까? 안 쳐다봐요. 그만큼 우리가 민주화 많이 됐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보세요. SNS 통해서 중동에 민주주의가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정보와 디지털이 항상 축복만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성이 상실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을 다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러한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디지털 하면서 우리 생활을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가 얽매이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열쇠를 주는지 아십니까? 열쇠를 주고 들어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온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딱딱딱딱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세요. 한번 열쇠. 요새 열쇠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쓰니까 진짜 이상하게 쳐다봐요. 집에 안 바꾸셨냐고 이렇게.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친구들을 만나면 그럽니다. 만날 때마다 항상 얘기가 그거예요. 돈 버는 얘기만 해요. 그때 그랬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라. 김수환 추기경님이 85세신데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80이라고 합시다. 인간의 수명이라는 게. 3분의 1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야죠. 활동 못해요. 3분의 1을. 그럼 거기서 25년을 제외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가 남습니까? 80세라고 하시면 우리가 55세 남는 거예요. 아니 경제활동을 한 살부터 합니까? 아무리 경제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15살 이상 넘어서 해야 되죠. 대학까지 가면은 20살 넘어서 해야 돼요. 15에서 20 빼보세요. 15에서 20 빼보세요. 55에서 15 빼보세요. 그럼 40 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80살까지 정말 힘있게 사실 수 있으십니까? 안 되죠. 70 넘으시면은 활동하는데 제약을 받으시잖아요. 한 10년 빼야죠. 그럼 몇 년 남아요? 35년 동안 별거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결혼하고 싸우고 대립하고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물질적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요. 보면 그래요. 아직까지 돈 버는 얘기를 해서 이제는 우리가 돈 벌 때가 아니고 돈을 어떻게 잘 유용하게 쓰느냐를 고민해야지 너 언제 하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소명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콜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막스 웨버가 얘기하는 프로테스탄트 정신 윤리와 이 자본주의 정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거기는 프로테스탄트는 말이죠. 우리 사회교리를 하는 이유도 있어요. 꼭 하셔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세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굉장히 기독교, 개신교 하는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좀 위축된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리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찬의 전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말씀의 전례 조금 약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성찬의 전례보다는 말씀 강론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좀 균형을 좀 이루어야 될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우리 부분이 있는데 이 저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보면은요 끊임없이 근면하고 정직하고 신용을 가져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정신과 연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막스 웨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카톨릭은요 엄밀하게 따지면 금욕이라든지요 비세속적인 거 이런 걸 강조해요. 신학, 역사학을 많이 강조했었고 막스 웨버가 볼 때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는 그거보다는 경영학이라든지 그러니까 돈을 벌어더라도요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쓰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왜 하는 거다. 그게 콜링이다, 이게 소명이다, 이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캐비니즘의 바탕을 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우리가 지향하는 그 콜링 의식을, 소명 의식을 가지면서 경제 활동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오늘 강의 마치고 갈 때 선물을 제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 선물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선물이 될 수 있고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A4 용지 100지 두 장을 꺼내세요. 꺼내셔가지고 한 장에다가는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가지 못하면 왜 못 갈 건가를 한번 써보십시오. 너무 많아서 한 장 가지고 안 된다 하면 두 장 쓰세요. 그런데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그 중에서도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못 간다면 나 이것대로 천국 못 갈 거야 라는 걸 한번 써보세요. 두 번째 장에다가는 하얀 벽지에다가는 올해 내가 하나를 버린다면 뭐를 버릴 건가 한번 써보십시오. 어떤 때는 게으름을 버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증오를 벌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년 그것을 해서 10년 하면 몇 개를 버리죠? 10개 버립니다. 10개 버리면 하느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쓰셔서 올해 말 제아의 종소리를 칠 때 그 다시 한번 꺼내보세요. 꺼내서 진짜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안 버렸으면 다시 해야 돼요. 근데 되도록이면 버리시는 게 좋죠. 그러면 제아 종소리 칠 때 하지 말고 지금이 3월이니까 그래도 반 정도 됐을 때 6월이나 그때 한번 다시 꺼내셔 보세요. 내가 지금 버리고 있는 게 아주 잘 버리고 있다 하면은 5점, 대충 버리고 있다 하면 4점, 점수를 한번 매겨 보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그 두 가지를 올해는 꼭 실천을 하시면, 그것도 경제생활을 하시면서 하시면은 분명한 것은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고요. 저는 아주 바쁨을 좀 버리려고 합니다. 좀 슬로우하게 좀 하려고 그래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느림의 미학에서, 느림에서 많은 걸 성찰하고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은 더욱더 정말 충만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면서 재미없는 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